일산에 있는 바보샵으로 바보샵이냐? 바보샵이죠. 일산에 있는 바보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족 영찬이가 운영하는 샵 이름 뭐지? 멘토 아니 웰던. 웰던? 일산 웰던 라페에 있는 웰던. 전화 안 해본 것 같아. 아 잠깐 뭐 얼굴 보고 나오게 그냥 인사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부끄럽게. 오늘 피부 좀 좋게 나오네. 일산에 있는 웰던.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 이제 바버샵이 하나 두 개 생기식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동족 영찬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웰던 맨즈 헤어샵으로 저희가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쿨민 형님 오신 김에 방문하는 건데 자리에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가서 인사하고 나오고 네. 또 오늘 경욱이랑 이렇게 셋이 밥 먹고 커피 마시려고요. 수컷들의 데이트. 일단 웰던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쉬고 이렇게.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실리빌리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네 실리빌리 놀러 오세요. 근데 카메라 실리빌리. 적응이 안 되네. 일산 웰던 샵이다. 웰던 일산 거주분들은 이 웰던샵에서 머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패치 엄청 많이 나왔던데? 거의 다 팔렸어요 지금. 또 얼마 안 입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거 샀다. 이 여름 맞이해서 긴팔 피켓니트 하나 샀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미스터돈 팬분들 드디어 미스터돈이 또 다시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 새로 데님 셋업 산 거거든요. 한번 코디를 한번 모자부터 보겠습니다. 보터에. 네, 여름 맞이해서 파나마 말고 보터에 찾다가 운 좋게 스텐슨 제품 하나 구해가지고 잘 쓰고 있고 사이즈는 7반짜리 이쁘게 쓰고 있습니다. 또 데님 셋업이 이번에 북이올리데이에서 쿠로키사 원단 활용해서 나온 제품인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국내에서는 아메리칸 캐주얼 요 정도 퀄리티 뽑는 데는 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헨리 같은 경우도 예, 부기. 그리고 벨트는 와일드 브릭스 제품이고요. 이거 라이플 슬링이라고 해서 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 좀 특이한 제품입니다. 그 신발은 언제나 레더스미스. 레더스미스. 네, 제품입니다. 그 멋진 데님 셋업을 완성했습니다. 그 총기 그 라이 이거 끈 있잖아요. 총끈.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나온 거거든. 되게 특이하다. 네. 이게 아, 여기서 해놓고 네. 뒤로 이렇게 빼. 네. 책상 사가 좋아 죽더라. 자, 또 경옥이 오늘 밀터리 패션을 착용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라콘은 안 입었고요. 모자는 리얼 메코이. 리얼 메코.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 모자. 안경은 이펙터 리얼 메코이. 셔츠는 토이즈 메코이. 여기 뒷판이 좀 있어요. 뒤에 있네. 그리고 바지는 이건 부코 벨트는 부코 벨트. 이거는 바지랑 바지는 더블 아래. 더블 아래죠? 네, 더블 아래. 그리고 신발 부츠는 더블 아래 보헬이. 더블 아래. 네, 오늘은 엘라코 없이 입었습니다. 셔츠도 이 패치 있는 게 더 비싼가? 패치 있는 거에 따라 가격이 좀 틀린데. 멋진 밀터리 스타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자, 많은 분들이 여름 워크 패션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름 패션을 착용을 했습니다. 모자는 도그앤코 밀터리 캡이거든요. 이것을 올려가지고 여름에 뽀식이 이용식이 아니고 여름 간지 모자예요. 안경은 백산 안경. 티셔츠는 트로피 크로팅인데 이 레드 컬러가 굉장히 멋진 티셔츠입니다. 자카트 원단인데 목이랑 아주 짱짱하고 장난 아닙니다. 벨트는 엘라코 가리송. 팬츠는 147 데님 팬츠를 착용했습니다. 여름에 살짝 더울 수가 있는데 이 데님이 원래 되게 두꺼워요. 반바지나 데님을 같이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은 블랙살. 여름엔 데님과 반팔티로 멋진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일산에 유명한 갈비탕집 있다고 해가지고 갈비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영찬이가 추천해준 갈비탕.
그러니까 동윤이가 살 줄 알았으면 갈비 먹는데 신장 얘기하지. 암소 한 마리 먹으려고. 어 동윤이가 쐈어. 동윤이가. 동윤이가 미스터 돈! 미스터 돌았니? 너 어떻게 네가 갈비 먹을 거. 어 갈비탕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장 그 고기 좀 포장 좀 해달라고 꼭 많이 팔든만 그 앞에 그런 거로 좀 사갈 거. 그러고 말. 형 근데 워커웨어 막 떠난다고 해가지고. 아 그 어그로 유튜브 제목 그냥 한 거지 그냥. 일산 웰던 바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후배 가는 샵이거든요. 일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굳이 포마드 아니더라도 뭐한 뭐 먼저 했죠? 네 토탈 렌즈 에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바버샵에 가면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한국 남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버샵에 가면 다 이제 포마드를 바르기 위해서 옆에를 짧게 치고 그런 커트 이제 정형화된 커트를 많이 하시려고 찾는데 저희 웰던 렌즈 헤어는 모든 남성 토탈 헤어샵으로 뭐 염색 파마 커트 두피 케어 모발 케어까지 다 하고 있는 남성 전문 살롱입니다. 일산에 사는 남자들은 다 여기 와서 하면 아주 간지남을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파마, 커트, 뭐 염색 다 하니까 굳이 뭐 포마드나 뭐 슬립백 아니더라도 와서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 저 뭐야 일산에 있으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홍대 바로 그거야. 뭐, 대한민국 사람들 남자 다 와. 다. 아, 왜 일산 사람만 오라고 그래. 뭐 경기 북부, 뭐 서울권 다 가능하니까. 사우스 코리아 맨즈. 힘든 데지. 왜 일산이라고 그래? 어, 페도라 어디 거냐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토마스 파팅. 옛날에 이거 저기 뭐야 신혼여행 갔었을 때 사온 거. 한번 써보세요. M번호. 이거는 북고. 북고지. 북고. 야 북고 인보 실제 처음 본다. 그 바지는 이제 저기 실리빌리에서 산 블랙사인. 뭐였지? 블랙사인 볼칼리온. 볼칼리온. 이 커플 바지예요 지금. 그 바지. 제 건 그렸어요. 근데 제가 자, 일선 웰던 바버샵 오시면 이 간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찾아주세요. 와서 보시나 봐. 뭐 네. 있어. 다음 주 갈게요 저. 평일에. 사이즈 맞나? 아니 맞죠. 근데 원래 북코 신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텐션 잘 못 신지 않나? 그 완전 쉐입 찍어가지고. 어 모자 색감이 장난입니다. 어 진짜 멋있다. 쉐입을 신고 싶은데. 진짜 어트랙션 찍어. 괜찮은데? 그때는 뭐 어트랙션 6년 전에는 어트랙션 남자 패션은 페드로한 필수 아이템. 확실히 가질 좋더라. 딱 앉아보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어. 네 땡겨봐요. 와우 맛이 장난 아니야. 트라이엄프 캬브. 네 이게 뭐지 국내에 많이 없어요. 어떻게 산 거야? 이거는 이제 친한 형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데 일본에서 떠온 거.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떠온 건데 제가 원래 이 전에도 트라이엄프를 탔는데 이 모델이 타고 싶었었는데 형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파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달라고 했죠. 콜로라도에 딱 하나 실어가지고 산에 딱 올라가서 타야죠. 저 일단 갈게요. 응. 오케이. 잠깐만. 어디로 가요, 형? 저리로 가야지. 정리하고 갈게요, 저. 응. 네, 가세요. 네. 형 이따 봬요. 가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와, 진짜 멋있다. 와. 와, 그 대한민국 남자들 웰던 바바샵 오시면은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오도방구 보고 기죽어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아, 남자는 바이크. 아 콜로라도 샀는데 바이크도 또 땡기네. 아 어떡하지. 그때 형도 그때 우리 뭐야 그 우랄 바이크 탈 때 이거 입고 왔었지? 어 하얀 거.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 탈 때 멋있어. 좋아하던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입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텐데로이는 뭐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입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때 입어야 돼. 얼마 주고 산 거야? 이거요? 이거 번개장터에서 12만 원 주고 샀나? 새거 비싸지. 새거는 비싸죠. 그치. 형 제 거 그 초록 색깔 그건 일본에서 중고가 어렵다가 3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일산 웰던
맨즈 헤어 관계자들입니다. 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 이 멋있는 코디를 참고하시고 머리도 멋있게 하십시오. 주잔이라. 웰던 바보시. 여기 일산에 있는 LP바인데 LP가 장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카페가 또 많이 생기네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터에서 옷을 파는데 뭐 이제 막 사이즈 핏감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는데 말해주는데 갑자기 아 저 엘라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꺼져 이 새끼야 그러지. 닥쳐 이 새끼야. 너 씨발 영민이 형 알아?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영민이 형 알아 몰라? 나 영민이 형 모르는데 그럼 꺼져. 꺼져 이 새끼야.